2022년 9월 미술경연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1등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초거대 AI, ChatGPT가 등장하였고, 출시 두달 만에 전 세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누구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요 AI 파운데이션 모델로는 OpenAI의 GPT-4 외에 메타의 라마2, 구글의 람다2, LG 엑사원 2.0, 네이버 하이퍼글로바 X 등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초거대 AI가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초거대 AI의 발전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AI 규제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새로운 글로벌 AI 질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이러한 초거대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팩트북 초거대 AI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팩트북은 초거대 AI 시장 규모, AI 주요 지표, 국내외 AI 육성 정책 및 규제 동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